약 10만원 정도로 오늘 만원, 13만원 정도에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뭔가 패션 피플의 느낌이 좀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좀 패션을 좀 많이 좀 신경 쓰시는 편이신가요 혹시? 일할 때는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일 안 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거 대충 꺼내 입는 그 정도로만. 원래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셨길래 혹시? 바텐더 하다 그만. 아 역시 뭔가 일반적인 컴퓨터 앞에서 뭔가 타자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신.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식사하러 나오셨고. 네. 여자친구 만난 오늘 쉽게 말해서 데이트 룩이시네요. 맞죠? 맞아요. 일단 티셔츠부터 바지까지. 네. 티셔츠는 혹시 아티스트 웨어라고. 오. 무신사 보면 있거든요. 무신사에서? 네. 3만원, 4만원대 산 것 같아요. 오, 반팔티 3-4만원대면 그렇게 또 엄청 저렴한 느낌은 아니고. 네. 바지는 많이 또 찢어져 있네요. 이거 제가 찢어먹었어요. 본인이 찢으신 건가요? 네. 이쯤까지 있었거든요. 본인이 뜯은 게 아니고. 네. 그 입다가 발로 잘못해서 찢어진 거. 맞죠? 본인이 잘못한 건데 마치 일부러 찢은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바지는 얼마인가요? 이거 2만원인가 3만원대 샀어요. 보색을. 신발은 얼마인가요? 컨버스 6만원인가 7만원. 오. 가방은 얼마인가요? 이거 여자친구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 가방 자체도 되게 코디한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또 드시네요. 제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상의, 하의, 신발까지 다 포함해서 약 10만원 정도로 오늘 코디를 하셨습니다. 출발! 자, 오늘 또 수원 여기 광장에서 만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비주얼도 약간 아이돌 그런 느낌의. 나이는 26살이고요. 26살? 예. 직업은 없고 대학생, 현재 4학년. 아,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계신. 네, 전공도 약간 좀 뭐 패션과 관련된 그런 전공? 아니요, 전공은 종교 철학 전공이어서 철학 배우고 있습니다. 요쪽 근처 돌다 보면 철학 가지신 분들이 말 많이 거시거든요. 예. 그런 철학은 완전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또 코디를 좀 잘하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여름이어서 그냥 좀 밝은 톤을 원해서 좀 밝게 입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자, 자켓 얼마인가요? 자켓은 보세로 그냥 저기 옷가게에서 산 건데 아마 4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알고. 오! 어찌 보면 좀 왜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억지로 약간 오버핏으로 좀 약간 코디를 하신. 네, 맞아요. 자, 티셔츠는 필라. 네, 필라. 예. 티셔츠는 얼마인가요? 이거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할인할 때 샀는데 이거 18,000원에 샀습니다. 필라라는 좀 브랜드 치고는 또 저렴하게. 네, 구매를 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지도 궁금합니다. 바지는 얼마인가요? 바지는 동묘에서 샀는데. 네. 콜라 거고 그 당시에 3만원에 샀습니다. 오, 바지도 약간 본인이 조금 왜소한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한 좀. 네, 맞아요. 오버 일부러, 느낌으로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네, 신발은 프레디 페리 건데 10만원대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아, 선물을 받았다. 혹시 전 여친인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신가요? 네, 헤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은 신발에 남기고. 그렇죠. 가방 이거 슈펜에서 산 건데. 예. 3만원에 사가지고. 저 싸게 이것도 샀습니다. 5만원, 2만원, 3만원 정도에서 뭐 가방까지 하면 한 13만원 정도.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또 코디를 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